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디지털 정보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 지금 SI 단위와 IEC 단위 비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SI냐 IEC냐 뭐 이것보다는 기호, 예. 정보의 크기를 표현하는 이 기호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SI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의 의미는 10의 3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메가, 기가는 10의 9승, 메가는 10의 6승, 그다음 테라 10의 12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터법에 의하면 그래서 1000m다. 그러면 1km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10의 3승 메타잖아요. 10의 3승 메타니까 10의 3승 대신에 K를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그좀뭐 오랫동안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이렇게 써왔어요. 뭐냐면 컴퓨터에서 예를 들면 10메가가 해서 1K 내가 1K 바이트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면은 컴퓨터에서 이 1K 바이트가 저장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다. 라고 했을 때이 1K 의미를 저장용일 때는 이 K 의미를 여기 왼쪽에 제가 방금 얘기한 10의 3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 2의 10승 즉 1024거든요. 2의 10승이 1024. 즉 1024하고 10의 3승 1000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K 바이트라고 하면 사실 정확한 의미로 이렇게 1024 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1024 바이트라고 하는 거를 1K 바이트로 이렇게 표현해서 썼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기존의 사유에서 일반적인 미터법이나 이런 데서 킬로는 10의 3승을 의미하는데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의 이 킬로의 의미는 1024. 즉, 이1024 단위로 계속 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돈이 생겨서, 아,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표현법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뭐,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컴퓨터에서, 이, 바이너리 디지비트를 저장하는, 또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데서의 기운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KI, MI, GI, TI, AT, I를 붙여가지고, 뭐 키비, 맵이, 뭐 기비 이런 말을 쓰고 쓰려고 지금 표준화를 한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걸 잘 쓰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아직은 이게 많이 이렇게 흔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다만 여기서 이제 개념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10의 3승 단순히 기존의 K 메가 이거는 그대로 똑같이 10의 3승, 6승, 9승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KI, MI 이렇게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건 2의 10승. 왜 2의 10승이 1024니까 이해되죠? 그다음에 MI는 1024 곱하기 1024. 즉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다르게 하면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은 10의 6승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메가가 10의 6승인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그 개념을 갖다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1024 곱하기 1024는 달리 얘기한 뭐냐면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입니다. 따라서 2의 20승이죠. 따라서 2의 20승을 MI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1024 곱하기 1024는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고 이거는 2의 20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MI라고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기가는 2의 30승, TI는 2의 40승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예가 있습니다. 4MIB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소문자 B는 비트를 의미하고 대문자 B는 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 읽는다 그러면 4MI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매비 이렇게요. 그래서 4 매비비트 4 메비바이트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실제 이거는 표현하면 어때요? 4 곱하기 맵이니까
2의 20승이 되겠죠. 비트니까 곱하기 1이 될 거고, 여기는 위에 거는 메가바이트는, 아니 메비바이트는 4 곱하기 2의 20승 바이트니까 8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위가 이 킬로, 메가, 기가 이렇게 갔는데, 테라, 페타, KI, MI, GI, TI, PI 이렇게 I를 붙이면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다. 자, 이어서 디지털 정보의 표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아까 앞에서 제가 0과 1을 표현할 때 전압의 레벨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정보들을, 전압 레벨로 표현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 소자, 컴퓨터는 이 전자 소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이 0과 1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뭐 이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 까칠까칠하게 표현된 거를 보통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간에 있는 요거를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데, 뭐 반도체죠. 예, 근데 반도체의 가장 주된 역할은 어떤 때는 전기를 흐르게 하고 어떤 때는 전기를 흐르지 않게 한다는 거죠. 도체이기도 하고 부도체이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특징을 보면, 우리의 관심사항은 얘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 어떤 거에 따라서 예, 그 얘가 스위치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이면 스위치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0이면 단락이 돼요. 끊어져요. 그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얘가 그렇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VI, 이 VI가 지금 VCC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높은 전압을 걸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높은 전압을 걸어줬다. 자, 높은 점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VCC가 있고 밑에 이런 표시가 있는데, 오른 밑에 있는 이 표시는 그라운드, 예, GND라고 해서 접지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좀 통상 우리가 많이 쓰는 건전지 알고 있죠? 그 건전지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전지는 직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는 그런 그 에너지 저장 장치죠, 건전지가. 자, 그러면 한쪽으로만 흐르니까 지금 컴퓨터는 직류를 사용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플러스 부분에서 마이너스 부분으로 여러분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알고 있죠.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지금 스위치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전압이 모두 다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 모두 내려가서 여기 VCC에서 전압을 찍어보면 여기나 여기나 똑같죠. 예, 같은 전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같은 전압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1로 입력이 할때 스위치가 연결이 됐고, 따라서 VCC, V5라고 되어 있는 출력 부분이, 그라운드, 즉 마이너스 전압, 예, 접지가 된 거나 똑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전압이 낮은 부분은 우리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윤리 관점에서. 따라서 입력은 내가 1로 집어넣는데, 이걸 만약 V5가 출력이라고 그러면 출력은 지금 0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는 좀 지우가. 자, 여기서는 V 입력을 0으로 하면 이렇게 단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전압이 흘러가지를 못하죠.
그라운드로 흘러가지 못해서 여기 있는 전압이 그대로 다 여기 부출력에 같이 걸린다. 출력으로 입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높은 전압이 걸려서 여기는 1이 됩니다. 즉 VI가 0일 때 여긴 1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 정리를 해보면 VI가 있고 VO가 있는데 VI가 1이 입력이 되면 스위치가 클로즈 닫혀서 VO에는 낮은 전압이 걸리게 되고 VI를 0으로 했더니 출력은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따라서 이걸 개념으로 기호로 표현하면 VI가 있고 VO가 있는데 1이 입력이 됐든 0이 나오고 0이 입력이 됐든 1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로를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 논리 게이트인 이 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논리 게이트 낫은 전자 회로적으로 이런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